인니를 서둘러 쫓아내고 폴란드와 협력하자 폴란드가 한국 무기 최대 수입국으로 급부상하면서 한국을 기만하던 인니 대신 폴란드를 KFX 사업에 합류시키자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인니는 KFX 사업 분담금은커녕 잠수함 수출대금과 T-50 도입대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어 불량 채무국인 인도네시아를 퇴출하고 믿을 수 있는 나토 국가 폴란드와 협력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자는 것인데요. 이게 꽤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EU의 막대한 국방 원조 덕에 인니와 달리 지불할 현금이 충분하고 한국과 기술 협력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와 방산 동맹을 강화해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면 한국 방산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인니 따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니 역시 똑같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인니의 조코이 대통령이 7월 27일에서 28일에 한국을 방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국 눈치 보기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한을 통해 여지껏 논란이 있었던 분담금 논란이 단방에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이 KF-21 보라매를 단독으로 개발했으므로 을의 입장인 인니가 분담금을 빠르게 납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인니에서 우리가 수출한 T-50 훈련기가 추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정비한 난갈라함 침몰이라는 억지 명분으로 잠수함 수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인니가 T-50 추락을 명분으로 대금 납입을 또 어떻게 깎거나 미루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KF-21의 비행 성공과 폴란드와 한국기 초대형 방산 협력 등이 확정된 이상 인니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계속하고 싶다면 한국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설령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국민들이 원하던 대로 인도네시아를 그냥 잘라내면 그만입니다. 즉 KF-21의 시험비행까지 성공한 이상 이제 우리에게 아쉬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7월 22일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마리우슈 블라슈차크를 비롯한 폴란드 정부의 여러 관료들이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수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폴란드 군이 필요한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 한국산 FA-50 경공격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받아 K2PL, K9PL, FA-50PL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300대의 K2 전차와 50여대의 FA-50 그리고 수백대의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 규모만으로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이며 이후 이어질 후속 조치까지 생각하면 수십 조원의 방산 수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차륜형 장갑차, 고속 유탄 발사기 등 추가적인 무기 구입 역시 검토 중입니다. 심지어 단시간 내에 모든 물량을 수령하길 원하는데요. 이 수량 역시 상당합니다. 당연히 한국에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에 어마어마한 무기 판매를 요청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하게는 미그-29의 주요 부품, 수백 대의 T-72, PT-91 전차와 현재 폴란드가 보유 중인 AHS 크라프 자주포 거의 전부가 넘어갔는데요. 이로 인해 정작 폴란드 군이 사용할 무기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여러 우방으로부터 긴급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무기를 제때 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랜 평화로 세계 최강 미국조차 폴란드가 원하는 대량의 무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때문에 폴란드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벨라루스군이 멀쩡히 폴란드 국경을 노리고 있는데다 러시아가 뒤지를 생각하지 않고 총동원을 선포하면 폴란드 역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에 맞설 무기가 없는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폴란드에게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환상의 파트너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은 폴란드가 원하는 3.5세대 전차 K2 흑표를 무려 180대나 생산 중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FA-50 경공기를 한 해 20대 이상 거뜬히 생산할 수 있으며 무려 1000대가 넘게 생산된 K9 자주포의 해외 공장을 호주와 이집트에 또 짓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생산력은 전차 하나 개량하는데 온갖 시비를 트고 그나마도 제때 만들어주지 못하는 독일이나 거창하게 다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폴란드의 구세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에게 역대급 무기 구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즐거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K-9
K2, K9, FA-50의 구매와 별개로 이 무기들의 기술 이전을 요청 중입니다. 일단 당장 필요한 물량을 한국으로부터 일괄 구매한 뒤에 남은 무기들은 한국의 기술로 자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규모가 또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비록 기술 이전을 받은 라이선스 생산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국산 무기 개발이므로 폴란드 자국 산업을 위해서라도 많은 양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사업 이후 K2PL, K9PL, FA-50PL 등이 기술 이전으로도 웬만한 무기 수출 뺨치는 규모인 이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이전이 마냥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 첨단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경쟁 상대를 만들게 된다는 게 이들의 우려인데요. 그런데 이는 그다지 걱정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폴란드에게 무기 기술을 이전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설령 우리가 모든 기술을 이전하더라도 폴란드가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K2 흑표전차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K2 흑표전차에는 유기압 현수장치 ISU, 국산 복합장갑, 120mm 55구 경장 활강포와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등 각종 탄약, 파워팩, 사격 통제장치, 기타 열상 등이 국산 첨단 기술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 폴란드가 단시간에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시제품 정도야 만들겠지만 양산품 생산을 위해 대규모 설비를 갖추는 것은 여러 산업의 복합적인 시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폴란드가 감히 따라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고도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무려 세계 5위의 제조업 수출강국입니다. 그것도 간당간당한 수준이 아니라 6위인 이탈리아를 압도하는 확실한 5위입니다. 우리 위로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는 제조되는 물량만 차이 날 뿐이고 세계 제1인 중국과 소재 강국으로 명성 높은 일본 그리고 유럽 최고의 산업 강국 독일 뿐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여러 무기를 국산화하는 것도 이런 산업 기반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폴란드에게 무기를 팔더라도 폴란드가 한국의 핵심 기술을 모두 가져갈 것이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을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나중에 폴란드가 자국의 생산시설을 고도화해 한국의 기술을 모두 빼어가면 어쩌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호구도 아니고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모두 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기술 이전으로 폴란드 사양의 PL형 무기가 대량 생산되더라도 한국이 입을 손해는 전무합니다. 오히려 과거 미국이 한국에게 했던 것처럼 폴란드가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여러 부품을 공급하며 대한민국이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폴란드에게 넘기는 기술은 극비 기술은 가려서 넘겨줄 것이고 그렇다고 막대한 돈을 주는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허접한 기술들은 아닙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얼른 구식화된 기술을 팔아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대한민국에게 이득이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폴란드의 무기를 수출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군 전력의 빠른 증강입니다. 현재 폴란드가 당장 구매를 요청한 K2 전차의 수량은 18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4차 양산으로 도입할 예정이던 K2 전차의 수량이 180대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원하는 긴급 도입부는 180대보다 많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100여 대 이상을 추가 주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노르웨이가 K2 전차 도입을 결정할 경우 해외 수출을 위해 생산할 K2 전차만 약 400여 대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공급해야 하는데요. 이러면 해외분 생산을 위해서라도 생산 라인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군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400대의 K2 전차를 생산할 생산 라인을 확보하면서 양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 같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K2 전차의 수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규모의 경제는 FA-5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카이의 FA-50 계열 항공기 연간 생산량은 20~40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일시에 48대를 주문했고 말레이시아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당연히 카이의 생산라인 역시 늘어나게 뻔합니다. 심지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블록 20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블록 24양의 FA-50이 더 빨리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군의 FA-50을 블록 24량으로 빠르게 개량하고 부족한 로우급 전력을 FA-50 블록 20 추가 생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K9은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따라서 FA-50 수출과 기술 이전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그 다음 사업인 KF-X 역시
한국과 협력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X 사업은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4.5에서 5세대기 사업 중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고 양산 단가 역시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폴란드가 KFX 사업에 참가한다면 골칫덩이였던 인니를 퇴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FA-50을 48대나 산 폴란드가 KF-21 보라매를 그보다 적게 구매할 리가 없으니 KF-21 48대를 원가에 넘기라며 설쳐대는 인니를 버리더라도 KF-X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굉장한 희소식입니다. 온 국민이 알다시피 인니는 굉장한 진상 고객입니다. KF-X 분담금 미납뿐 아니라 T-50의 추가 구매 계약을 맺었음에도 선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이 정비해준 후 무려 8년을 방치한 잠수함이 심해에서 침몰한 것을 명분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잠수함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니가 이런 짓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미 외교랍시고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마구잡이로 사들이다가 군수체계가 엉망이 돼서 산 지 얼마 안 된 무기를 날려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기를 판 나라에게 책임을 물어 이득을 얻으려 했는데요. 만약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도입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했던 7월 19일에 인니에서 추락한 T-50i를 명분으로 상상도 못할 억지를 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인니가 감히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국가라는 것을 시험비행 성공과 함께 폴란드 수출을 통해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니로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꼴인데요. 7월 27일 방한할 인니 대통령 조코이가 무슨 말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일본이 또다시 한국을 압도했다. 얼마 전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보도 내용입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을 압도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F-21 보라매용 레이더 소자를 뛰어넘는 초고성능 레이더 소자의 생산법을 발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레이더 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 세계 최초로 전투기용 A4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을 가진 일본이 곧 KF-21의 레이더를 뛰어넘을 괴물 레이더를 개발해 우리를 압도할 게 분명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이 개발 중인 첨단 전투기 F-3 심신이 한국의 보라매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우리 전투기를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일본이 이번에 개발된 소자를 활용해 대형 군함이나 각종 방공체계에 사용할 레이더를 개발할 경우 한일 간의 전투력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더 소자는 레이더의 성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한 나라의 국방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본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연구진 역시 더 우수한 레이더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첫 비행에 성공한 KF-21의 A4 레이더입니다. 미국 없이는 절대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던 A4 레이더를 한국은 자체 개발했을 뿐 아니라 개발된 소자를 활용해 레이더뿐 아니라 통신 장비까지 생산하며 그 활용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소자가 완벽히 디지털화된 완전 디지털 A4 레이더를 개발해 차기 군함에 사용할 다기능 레이더를 제작했습니다. 또 국산화한 레이더 소자의 우수한 성능을 활용해 전파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자전용 특수무기를 개발 중인데요. 이에 따라 군용 전자 장비에 대한 우리 군의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구잡이식으로 전력을 육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정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정확한 소식을 듣기 어렵습니다. 일본과 영국의 6세대기 개발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7월 18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영국 지부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레오나르도 UK와 미츠비시 전기가 0-1 전투기 센서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라는 해당 성명의 제목이었는데요. 이 성명에서 레오나르도사는 지난 2월 15일 일본 미츠비시와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센서가 결합된 차세대 전투기용 첨단 센서 체계 제규어를 개발하기로 했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는 영국 업체를 통해 영국과 일본이 6세대기 공동 개발이 순항 중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일본이 가진 우수한 레이더 소자 기술이 영일 협력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과거 1980년대 갈륨비소를 이용해 세계 최초의 전투기용 A4 레이더 APG-1을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레이더 소자 기술을 선도 중입니다. 그야말로 레이더 기술력만은 세계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질화갈륨 소자를 단독 개발할 능력이 없어 일본에게 휘둘려야 했던 것이 현실이었네요. 그런데 KF-21 보라매가 개발되면서 이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A4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체계인 기술 이전을 거부했음에도 오히려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도움 없이 A사 레이더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더니 마침내 미국, 일본 같은 극소수 국가만 생산할 수 있던 질화갈륨을 국산화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레이더 제작 기술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성능이 떨어지는 갈륨비소를 쓰거나 고가의 외산 소자를 구매했어야 했지만 국산화가 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레이더를 제작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F-21에 쓰인 A사 레이더입니다. 올해 초 남아공에서 이뤄진 성능 테스트에서 직접 개발을 주도한 연구진이 놀랄 만큼 한국의 A사 레이더가 우수한 성과를 거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본의 레이더 소자 제작 능력이 더 우수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7월 5일 일본의 한 언론에서 도쿄대의 한 연구진이 질화 알루미늄 갈륨, 즉 알겐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방법을 찾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알겐은 우리 업계에서 흔히 겐이라고 불리는 질화 갈륨의 알루미늄을 더한 소재인데요. 현재 일본 개발진에 따르면 실험실 레벨에 불과하지만 현존하는 레이더 소자 중 가장 완벽한 질화갈륨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전합니다. 간단히 말해 저항이 낮고 내열성이 우수해 더 높은 전압과 고온을 견딜 수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전압과 고온을 견딜 수 있을수록 더 강한 전압을 통해 강력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레이더의 성능이 올라갑니다. 현재 일본 측에서는 질화갈륨보다 낮은 단가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단가를 낮추면서 갈륨을 완전히 알루미늄으로 대체한 질화 알루미늄 같이 더욱 우수한 소자를 개발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레이더 소자가 발전하자 국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할 6세대 전투기용 레이더인 제규어 체계 같은 첨단 레이더에 질화 갈륨보다 우수한 소자가 투입된다면 이전의 모든 레이더를 압도하는 초고성능 레이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규어를 사용할 게 분명한 일본의 6세대 전투기의 탐지 추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위협적인 상황인데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 일본이 MFR 레이더 등 다양한 파생형을 개발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레이더 갭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판세를 뒤집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방산무기의 국산화를 통해 많은 노하우를 쌓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우리 국방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한국이 첨단 소자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의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이 결국 일본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일본이 처음 OLED를 개발했으나 OLED를 실생활에 적용해 이득을 얻은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처음 원천 기술에 늦더라도 실용화해서 일본을 앞지르면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현재 한국은 강력한 전압을 견딜 수 있는 질화갈륨 소자의 우수한 성능을 이용해 5G, 와이파이 등 각종 통신장비와 충전기, 전원 등으로 소자의 활용 범위를 확대 중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일본보다는 시작은 늦었지만 한국인의 끈질긴 집요함으로 그 길을 실천 중이라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은 우리 군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여러 고성능 레이더만 보더라도 우리 기술력이 생각보다 일본과 큰 차이가 없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완전 디지털식 MFR의 개발입니다. MFR은 다기능 레이더의 약어인데요. 여러 대역의 주파수를 동시에 다룰 수 있어 다양한 임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주사식 레이더의 특징을 활용한 다목적 레이더입니다. 하나의 레이더가 각기 다른 레이더로 수행해야 하는 대공대함 임무나 탐지 추적을 처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만능 레이더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의 MFR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천궁이의 MFR은 진공관을 이용하는 진행파관 증폭기 TWTA를 사용하는 폐사 레이더의 태생적인 한계로 여러 방위를 동시에 추적하거나 한 번에 여러 임무를 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KF-21용 레이더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산 질화갈륨 소자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산 질화갈륨을 사용한 반도체 증폭기 스파로 구성된 송수신 모듈 TRM을 제조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성능이 좋은 A사 레이더로 MFR을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군의 이런 움직임은 전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군은 2023년에 체계 개발이 마무리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으로 첨단 국방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고 또 우리 해군은 차기 호위함인 FFX3에 사용될 MFR이 바로 이 국산 질화갈륨을 이용한 A사 MFR입니다. 그리고 이중 FFX3용 MFR의 성능이 정말 엄청납니다. 송수신 모듈 TRM을 완전히 디지털화한 DTRM만으로 레이더를 구축한 완전 디지털 A사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런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세계 최강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DTRM을 사용하면 배열 소자 단위에서 각기 다른 수신빔을 형성할 수 있어 보다 자유롭게 빔 형성이 가능해 다수의 목표를 더 정교하고 더 빨리 그리고 많이 처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FFX3는 단 하나의 MFR 레이더를 통해
대지, 대공, 전자전 및 지휘 통제를 모두 통제할 수 있습니다. FFX3 1번함은 올해 4월 25일 건조를 시작해 내년 3월 진수되고 2024년 전력화되어 우리 해역 함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후 습득한 여러 데이터를 통해 7기동 전단에 배치될 차기 구축함 KDDX용 레이더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 군에 배치된 군단급 대포병 레이더 청경이와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4단급 대포병 레이더 역시 국산 질화갈륨 소자를 쓴 A4 레이더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질화갈륨을 이용한 여러 무기가 동시에 개발되면서 우리의 소자 기술 역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이는 질화갈륨을 국산화한 국내 기업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해당 기업은 레이더, 통신 장비, 전자전 장비 등 다양한 방산 장비를 생산 중입니다. 특히 전자전 장비의 경우 질화갈륨을 활용한 고성능 증폭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KF-21에 탑재된 전자전 체계에 사용되던 구식 TWTA가 모두 질화갈륨 증폭기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TWTA는 진행파관 증폭기로서 광대 역증폭기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레이더나 위성중계기 등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지적받던 것이 소비전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력의 한계로 고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질화갈륨 소자를 국산화하면서 다양한 파생형의 무기체계로 개발되고 있고 이는 우리 군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첨단 소자 하나가 우리 국방을 뿌리부터 뒤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변화에도 우리 군은 아직 만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군의 초장기 계획인 에어포스 퀀텀 5.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정보우세 역량과 우주사이버전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융합하기 위해 질화갈륨 소자를 이용한 A4 레이더가 적극 사용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레이더를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A4 레이더 하나로 탐지, 통신, 전자전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궁극적인 첨단의 미래 강군을 이룩한 것입니다. F-35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 핵심 부품이 국산이라는 것인데요. 그것도 꽤나 중요한 고가의 정밀 부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종간인데요. 정확히는 F-35의 조종간을 구성하는 스위치 22개 중 무려 12개가 국내의 한 기업에서 생산됐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성진테크인인데요. F-35뿐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항공기인 F-16에 들어가는 스위치 역시 납품 중인 명품 방산 기업입니다. 심지어 국산 항공기 KT-1, T-50, KF-21에 들어가는 모든 조종간용 스위치도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것입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에 탑재된 전차장용 조종간과 도산 안창호급의 조종간도 모두 이 업체의 스위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니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스위치라는 스위치는 전부 국내 중소 방산 기업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밀 무기 하나에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세세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지 못할 정도의 굉장한 장비를 만드는 방산 기업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는 정말 굉장히 애석한 일입니다. 폭스2 옛날 영화에서 전투기가 나오면 파일럿들이 꼭 이 대사를 외친 뒤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폭스는 공중전에서 오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어인데요. 조종간에서 스위치를 눌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뤄지는 최후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종사가 스위치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미사일이 자기 멋대로 발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아주 작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십수명이 죽거나 다칠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기의 조종간 스위치는 조종사가 발사를 결심하고 직접 누르기 전까지 절대로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일단 눌렀다면 무조건 발사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조종간에 들어가는 스위치는 굉장히 정밀하고 비쌉니다. 작은 스위치 하나의 가격이 가뿐히 100만원을 넘을 정도입니다. 조종간 스위치를 개발한 업체 대표에 따르면 고가인 F-35용 조종간은 아예 여유분을 생산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너무 정밀한 작업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작업을 손으로 진행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정성이 들여 만들어지다 보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스위치 제조업체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처음부터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세계적인 스위치 회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2002년 F-35용 스위치 수출을 계기로 발전했는데요. 지난 2002년 미 국방부로부터 F-35 조종간 개발을 의뢰받은 세계 최고의 군용 조종간 제작기업인 SX사가 국내 방산업체에 스위치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사실 이는 너무 엄청난 소식이라 직원들이 사기일 테니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엄청났습니다. 불에 잘 타지 않고 가벼우며 전후좌우 네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가운데를 강하게 누르면 화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요구사항에 맞는
완벽한 스위치를 개발하는데 무려 1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2년간 SX사가 추가로 요구한 6가지의 스위치를 추가로 개발하면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국내 방산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역시 국내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외 방산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작은 기업을 돕기 위해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도록 하거나 입찰에서 중소기업이 쉽게 입찰할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제공 중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PRC-999K 안테나 방산 비리 사건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국내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우리 군이 1993년 국산화에 성공해 전군에 배치한 PRC-999K의 안테나가 짝퉁 중국산이라는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안테나를 공급한 업체가 단가를 낮춰 이윤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테나에 사용되던 합금강이 아니라 중국제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수량이 무려 3만 천여 개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우리 야전부대에서 나뭇가지에만 스쳐도 안테나가 휘어서 무전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전시였다면 작동하지 않는 무전기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을 뻔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 군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 군이 아예 놀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안테나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2020년 9월 군사경찰을 투입해 방산비리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황당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군이 확인한 국방 규격에 장비의 크기와 성능만 명시되었을 뿐 강도를 제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한정하는 문구가 없어서 이 문제를 알았음에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2021년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이 나서 국산화 28년 만인 PRC-999K의 품질 기준을 재정립한 이후에야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멀쩡히 작동하는 PRC-999K가 졸지에 불량 무기가 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무전병으로 복무한 장병들에게 국산 무기는 작동 불능의 쓰레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은 무기체계 시 적절한 ROC를 산출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방위산업학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무기 개발이 가능한 진화적 ROC 등을 연구 중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 방산도 차츰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 중인데요. 그만큼 우수한 기업들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 레이저인 어뷰 글라스 레이저, 자동 포신 청소기 등 각종 기상천외한 물건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뷰 글라스 레이저는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레이저 기술입니다. 사실 최근 수년간 국민들이 보고 들은 레이저 무기는 대부분 공격용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였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이용한 요격시험에 성공한 이후로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저포로 국민의 관심이 쏠린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쓰인 군용 레이저는 전부 관측용 장비였습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라는 빠른 속도와 직진성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포병에게 정확한 재원을 제공하거나 공군이 퍼부을 레이저 유도 폭탄의 유도를 도왔습니다. 또 근접 전투를 수행하는 보병의 조준을 돕는 조준선으로도 기능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직진성을 띠는 강한 빛이라는 특성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 군용 장비를 운용하다가 실명을 하는 등 안구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기업이 개발한 어뷰 글라스 레이저는 어뷰이라는 특수한 매질을 사용해 안구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신 레이저인 ES2의 경우 무려 8km에 달하는 먼 거리까지 정확히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 굉장히 안전한 관측용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관측경의 핵심 부품이 바로 이 ES2 레이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당 기업은 개발된 레이저의 뛰어난 원거리 측정 능력을 활용해 화학 탐지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달린 가스 측정기처럼 레이저를 이용해 화학탄의 폭발로 발생한 톡가스의 움직임과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런 장비들은 북한과 중국 등 화학무기를 일반 포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군에게 굉장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와 같이 살상력이 전무한 작은 레이저 하나를 만드는 업체라 할지라도 우리 방산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좋은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포신 자동 청소기인데요. 대한민국 포병은 강합니다. 그만큼 투자도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애증을 담아 포방부라 부를 정도로 막강한 포병을 보유 중입니다. 심지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포병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육군의 포병이 수적으로 보나 장비로 보나 세계 최고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mm가 넘는 각종 대구경 포의 숫자만 5,000문이 넘고 첨단화된 155mm 자주포를 2,000문 이상이나 보유한 데다 M270이나 하이마스 수준의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무려 300문이나 배치 중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누가 세계 최강이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포병이라 할지라도 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포신 청소입니다.
대포는 그 어떤 무기보다 많은 화약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만큼 포를 쏠 때마다 많은 찌꺼기가 쌓이는데요. 이 찌꺼기를 제때 제거하지 않는다면 포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심하면 발사 도중 포신 안에서 포탄이 폭발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신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를 포병이나 기갑으로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승무원들과 함께 거대한 포신 청소용소를 들고 청소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포신 길이만큼 길고 또 무겁고 거대한 꼬질대를 다 함께 움직이다 보면 없던 근육이 절로 생길 정도입니다. 특히 포신 길이만 9m에 달하는 K9의 경우에는 적어도 5에서 8명이 달려들어 어깨 높이로 잡은 꼬질대를 노젓는 죄수처럼 왕복시켜야 됩니다. 심지어 그 시간이 3시간에 달하는데요. 이는 그야말로 중노동 저리가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신 청소는 전쟁터에서도 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포를 쌓아야 할 때도 있으니 더 자주 하고 세심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이래서야 포격전이 아니라 포신 청소를 하다가 전사할 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자동 포구 청소기를 개발했습니다. 주로 전차에 쓰이는 활강포용과 자주포에 쓰이는 강선포용 두 종으로 개발됐는데요. 개발자에 따르면 강선포용 개발이 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K9에 있는 48개의 강선에 맞춰 48개의 브러쉬가 정확하게 작동해야 했고 세척유가 포신에 골고루 뿌려지는 아주 정밀하고 완벽한 성능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이도 기술로 인해 한때 개발이 멈춰섰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개발에 매진한 결과 세척 과정에서 세척유를 골고루 뿌려주면서 모든 강선을 완벽하게 청소하는 포신용 청소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군이 크게 만족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K9이 수출된 외국이나 비슷한 포신의 대포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수출을 타진할 정도입니다. 2021년 7월 기준 국방기술품질원에 등록된 중소방산기업의 수는 총 2226개에 달하며 그들이 등록한 방산기술은 무려 4201건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방산무기들은 그저 돈을 퍼부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 방산기술자들이 밤새워 흘린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